봉아, 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봉아, 너 알고 있니? 어제 내 없는 사이에 이 건물이 하나 없어졌잖아. 봉아, 너는 알고 있냐고. 어? 넌 증인이제? 너 알고 있었제? 봉아, 그럼 빨리 스님한테 일러줬어야지. 신선생, 어떻게 어제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 우리 두분 행자하고야 두 행자하고를 같이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오고 하면 거기서 명상하면 되는데, 왜싹 건물을 갖다가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다 뜯어 발견하냐고, 내 없는 사이에. 이제는 지붕은 철거하고요. 저 밑에 바닥만요. 이제 따뜻한 햇빛에서요. 명상하면서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연으로 돌렸어. 예, 본래의 상태로. 신선생 잘못을 했다가는 신선생 나한테 맞아 죽어요. 응?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거 해갖고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다 뿌사나? 행자 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행자를 데리고 그렇게 내 없는 사이에 일을 벌렸어. 이것도 수행의 연장선에서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와서 해, 그 행자들이. 몸살 나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 어지간히 잡아가지고 일을 시켜야죠. 내가 일을 안 시킨다 했잖아.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일을 시켰냐고. 무슨 뭐 힘든 일은 못하고요. 그냥 뭐 사부작 사부작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신선생,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 응? 뭐지? 내 혼자 하면 골병도 있어. 이거 혼자 들지도 못하고요. 옮기지도 못하고. 알았어요. 거의 다 뜯었네. 없네. 응? 싹다 없어졌네. 응? 이거 뭐 없네. 이거 바위 그대로 그냥 나왔네. 싹 뜯어버렸네. 이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예? 일단 올라갑시다. 일단 죽을 먹고. 저는 요거 뭐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행자님, 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없는 사이에? 어제 무슨 일이야? 아니, 행자님, 멈춰봐요. 일단 이야기 좀 해봅시다. 어제 신선생이 행자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런가요? 건물이 하나가 아예 사라졌는데? 오늘 완전히 분해를 할 것입니다. 분해를 할 것이야? 네. 저기 김행자님 어디 갔어요? 김현이요? 예. 네. 주방에 계실까요? 주방에서 뭐 하신다고, 저분이? 글쎄요. 참, 또, 희한하네. 어제 힘들다고 잡채 먹고 소화 됐냐고. 네, 잡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내가 오늘 죽을 좀 묽게 해가지고, 하여튼 라이트하게 끓여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오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보리밥. 네, 감사합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불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저거 철거하겠다고. 신선생, 아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걸 굳이 철거하겠다고 그래 난리냐. 선생,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좀 바람 좀 쉬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비바람이 불어도 해야 돼. 오늘 맞지?
라고요? 그 내가 저 그 밖에서 돌로 눌러놔서 날아가는 바람에 바람이 오늘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 불부터 떼놔야 돼. 너무 센데? 너무 세나? 아, 대나무 이거. 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야겠습니다. 이제 수리에 이거를 좀 수리를 좀 해가지고 이거 흔들리지 않게 요거 요거 이런 거를. 또 멈추게끔 한번 수리를 한번 해봐야지. 보세요. 이거. 이거 얼마나 부실하게 해놨는지 그 틈새. 전부들이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딸 행자님들은요? 왔어요. 같이 갔었어요? 몸을 쌓이게 나가지고요? 예. 그냥 좀 공짜로 안 주던가 그렇게 좋은 거 많이 줬는데. 아, 팔찌는 샀는데 많이 주더라고 양성. 이거 한번 다 샀어요? 와, 이리로 오세요. 이거 차 다 마셨어요? 거의 다 뭐. 네. 네, 손 씻고 쌈 싸 먹어야 되니까. 아, 쌈이라고 하네. 모이를 내가 좀 해왔거든요. 잘했어요. 예, 모이도 좀 드시고 좀 보리밥 비벼 드시라고. 네. 이거 뭐 닦아놓은 거 뭐 소용없어. 생 난리가 났어 여기도. 왜지 바람이 부는지. 아유. 아이 오늘은 막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대라 나도 대죽겠다 이거 이러다 오늘 네 명이 못 살겠다 아무래도 에이 아, 밥도 풀어야 되지 이래 먹다가 이 머리도 그거 싹 오늘 베어갖고 와서 다 껍질 벗겨갖고 한 거라 이게 안 부드러워 맛이 없거든 어디 갔노 뭘 찾으세요? 뭐 갖다 드릴까? 국자 같은 게 또 하나 있으니까 국자요? 네 여기 있어요 국자 어디 있어요? 네 아 그거 말고요 밥 드는 거 애견들을 위해서 신선생이 보리밥 드리라고 특별하게 지금 밥 몇 달 만에 먹는지 몰라요 지금 진짜 밥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잘 되는 게 맞네요 아유 제가 뭐 하면 다 잘합니다 신선생 신선생, 보리쌀이 많은 게 좋아요. 쌀이 많은 게 좋아요. 난 보리도 많은 게 좀 좋죠. 보리가 많은 게 좋아요? 예. 드시고 더 드세요. 예. 예. 됐습니다. 감자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넣긴 하는데. 하루 종일. 감자 넣고 같이 쑥쑥 비비세요. 네. 와, 나이가 엄청 많이 하셨네. 키 큰 잡사. 진수선 잘했네. 자, 우리 저기, 행자님. 보리밥, 보리밥. 보리밥. 어, 제 거예요. 응. 와. 우리 임행자님은 뭐 덩달아서 그냥 옆에서 많이 드시니까 덩달아 많이 먹게 되죠. 그쵸. 응. 많이 드십시오. 더 있습니다. 드시고 더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드십시오. 신선생님, 보리밥 이리 많이 드시고 지랄난 건 모르겠다. 여기가 쿡 좀. 가면서 봐요. 그쪽에 좀 따로 떠드릴게.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어떡해? 완전 환상적이다. 야. 이럴걸? 네. 신선생. 드실게요. 소원대로 비벼보겠습니다. 감자. 요 고추장 드시면 되고.
감자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요? 우리 보리밥을 어떻게 먹게 됐습니다. 그 여기 약간만 돌려줄래? 이렇게 좀 신선생 좀. 그렇지. 네. 오케이. 신선이 많이 잡어요. 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먹방 찍는 거 지금. 때리 부순다고 막 그냥. 에? 또 먹방 시작했습니다. 예. 먹방 시작했습니다. 신선이 이거 나물 넣을까요? 여기 있어요. 아, 그건.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 보고서 넣으시죠. 네. 네. 비볐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는 머리를 내가 쪄가지고 했거든. 이거를 예. 저기 뭐였지?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 쌈쌈을 갖고 해? 그렇지. 신선생 예. 안 해. 알기는 또. 그만 것이 알아. 예. 이게 모이때라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 모이때도 좀 드시죠. 예. 한번 드셔보셔요. 모이때도 예. 이렇게 한번 모이때 예. 한번 드셔봐. 부드럽게 다 껍질 벗겨가지고 했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설거 하시는 분 내일 모레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요. 다 날라가면은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아예 뭐 야외에서 사는 게 선생님 오늘 지금 예. 보리밥 제대로 오늘 드립니다. 예. 김행자님이 보리밥을 좀 먹고 싶어요. 맛있네. 어때요? 맛있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보리에다 꼭 감자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쪄 먹어요. 맛있네요. 아프죠, 아주. 네.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이게 강원도식이에요. 보리밥에다 꼭 감자 넣는 게. 먹어요? 말할 시간 없어요. 먹어야지. 그런 것 같아. 신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네, 괜찮네. 맛있어요. 확실해요? 많이 넣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마늘에 이거 머리를 보리밥에다 머리를 딱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괜찮아요. 너무 어찌 마. 가람 속에서 가시다. 아, 나 진짜 죽겠네. 이거 문짝 떨어져갖고 내가 지금 보수공사하려고 지금. 아까 그러고 계셨던 거였어? 어.
이런들 면된 바지 그거 저기 드리라고 중선 스님이 택배를 보내왔더라고요. 몸빼 바지 그거 하나씩 좀 그건 것 같아요. 그건 오셨던 스님이야? 응. 양념장 다 갖다 드려야겠네요. 그죠? 이것만 해도 과일을 어찌나 바쁜지 뭐 오늘만 여기다 과일까지 먹으면 과일 것 같아. 예, 오늘은 뭐 이제 끌까요? 그래?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공략 열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신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 중선 선님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내왔네요. 아, 흰자를 입으라 보내줬구나. 예. 이렇게. 아유, 세상 감사해라. 예, 전부 다 이렇게. 아유. 연바지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예. 잘 입겠습니다. 이 두 개는 놔둬야 돼. 네. 아, 이 사람 아주 철거야. 무슨 귀신도 아니고 왜 이래? 이 송판이란 말이야, 송판. 이래 갖고 이거 뭐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비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내일 해놔야죠. 오르시는 분이 잘 자르지요, 용접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 거의 됐죠. 네. 계단? 참 희한하네. 그 송판 이거 멀쩡한 거를 갖다 다 떼버리네. 멀쩡한 송판을 다 뗐어. 이건 재활용해야 된다. 저 위에 있는 거 두 개만 남겼어. 뭐가?